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출애굽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엄청난 계획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가 전에 이 창세기를 50번 강의했습니다. 창세기를 50번 강의했으니까 5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성경을 묵상할 수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 5번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는 한 번으로 하고, 민수기는 2번 정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즉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어떤 계보를 통해 보낼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에 나온 내 인물입니다. 그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는 첫 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는 노아의 10대 손 아브람을 설명하고, 아브람부터 4명의 족장을 설명합니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공식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가나안 땅.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민족을 만드시고, 이제 민족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출애굽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고 출애굽기 딱 넘어올 때 이제 430년이 흐른 겁니다. 이때 정권이 바뀌어요. 애굽의 정권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는데 그 전에는 힉속수 정권입니다. 힉속수 정권.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이 바로는 힉속수 정권 안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들은 셈족입니다. 셈족. 자, 애굽인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함족입니다. 그런데 셈족이 올라와서 애굽을 통치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 힉속수 정권이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통치하면서 요셉을 보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미래를 보는 이 선구안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세우니까 바로 어떻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피부 색깔도 같고 같은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그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어요. 자, 이 정권이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이 힉속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애굽은요 철저히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토착민을 중심으로 왕권을 잡은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있고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정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토트모스 1세가 세계 강대국 애굽의 왕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왕자가 뭐냐면 토트모스 2세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아들 중에. 그리고 토트모스 1세의 수많은 그 왕비 중에서 딸이 있어요. 딸. 딸이 뭐냐면 슈투라고 하셉수투라는 그 딸하고 이 토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시켜요. 토트모스 2세가 왕이고 이제 왕비입니다. 근데 이 수첩수투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천 년 전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늘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간 겁니다. 성경은 목욕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일강의 신 앞에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갈상자에 떠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백인 계열의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 토트모스 2세가 어떻게 해요? 하녀와 눈이 맞아갖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토트모스 3세예요. 이 토트모스 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너무 어려. 그리고 토트모스 2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아이가 왕이지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하셉수투가 섭정을 합니다. 뒤에서 정권을. 그러니까 토트모스 2세와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하셉수투의 왕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토트모스 3세는 늘 대립이요, 대립. 40년 동안 늘 대립 관계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0년 후 모세가 80세 되던 해. 자, 토트모스 3세도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자,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모세는 이제 80세 된 노인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줘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모세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최고의 강대국 바로에게 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하지 않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 말은 바로를 꺾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알잖아요.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 뱀을 만지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겠어요. 네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라. 뺐더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가슴에 넣어라. 뺐더니 정상으로 된 겁니다. 그래도 못 믿은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피로 베는 거예요. 그때 믿고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갑니다.
즉 아멘호텝 2세에게 간 거예요. 아멘호텝 2세는 모세를 알고 있었거든. 40년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고립된 겁니다. 이게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80세 된 노인이 얘기하니까 아멘호텝 2세. 성경은 바로라고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6장부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이 우리가 말하면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쑥대밭이 돼버려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업과 밀 생산지입니다. 밀과 어업, 나일강에서 나온 어업이 발달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론이 첫 번째 가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나일강은 피로 변합니다. 이 말은 모든 고기들이 다 죽었다고 나와요. 어업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인들은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연구하면 신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향한 예식들, 제사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청결하게. 그래서 애굽인들은 털을,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털은 불결하기 때문에 다 밀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옵니다. 그것도 식탁까지, 침실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됩니다. 또 파리들이 오는 거예요. 이 파리가 쇠파리입니다. 쇠파리. 사람을 찌르는 파리예요. 돌림병이 오고 독종이 오고 우박이 쏟아냅니다. 그러니 농경사회에 우박이 쏟아지니까 모든 식물들이 입이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붙어있던 입까지 메뚜기가 싹 와버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듯이 애굽 전역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라 해라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이 태양이 어떻게 3일 동안 흑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은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이 애굽 땅 전역에 임한 재앙이고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은 직접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린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부터, 즉 파리 재앙부터 흑암 재앙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간 것이고 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센과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직접 내리겠다. 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의 기둥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패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BC 1446년이거든요. 1월 14일 날 너희들은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언제 해야 됩니까? 해질 때 해라. 해질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해질 때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9시. 이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거든. 유월절, 그쵸? 유월절. 유월절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거든요. 왜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1월 15일 밤중에
내가 직접 내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밤중은 뭡니까? 정오 12시. 우리는 새벽 12시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재앙을 내려올 것이다. 그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 관계없다. 어떻게 사든 관계없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하겠다. 그걸 뭐라 합니까? 6월이에요. 6월. 이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평생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월 15일 밤중에 하나님이 내려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을 내릴 때 곳곳에서 곡성,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드디어 멸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마음에는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공포심에. 모세라는 인물이 신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백성들은 바로에게 제발 이 백성을 보내라. 끊임없이 아우성 쳤는데 바로가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로가 무너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바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피, 즉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반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복음? 피의 복음밖에. 그래서 밤중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드디어 1월 15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때가 BC 1446년. 왜 제가 이걸 기록합니까? 사실성.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430년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이란 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 1월 15일 아침에 급히 떠나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 정상적인 빵인데 그렇게 숙성할 시간이 없거든. 그냥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밀을 갖다가 바로 기름에 묻혀서 어떻게 해요? 가방에 넣고 이 옷에 넣고 급히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날 7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기다. 자, 그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가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숫곳에 오지요.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믹돌 앞에 도착했을 때 홍해입니다. 이때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왔거든요. 이 3일 동안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마라는 곳에서 물을 본 거예요. 물.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 그때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강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2월 15일, 즉 1월 15일 날 출발했죠. 신강에 도착하니까 2월 15일입니다. 딱 한 달째 됐을 때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귀에 되면 이 만나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거든요. 이 만나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본인으로 비유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2월 15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르브림에 도착합니다. 르브림에 도착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리고 르브림 때 다메섹 군대가 저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군대를 꺾어버려요. 그것이 리비딤 사건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언제 도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날 출발하잖아요. 1월 15일날 출발해서 45일 만에 도착하는데 자 한글 성경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즉 BC 1446년 1월 15일날 떠났지요. 3개월이 되던 해. 이것이 이제 한국 성경의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 3개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제3월 곧 그날에 월삭을 얘기해요. 월삭. 월삭은 히브리인들에게 첫날에 첫날. 1일이 1일. 그러니까 3월이 되는 월삭. 3월 1일. 자, 요즘 번역되는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과 일본어 모든 성경은 3월 1일로 표현이 됐어요. 한국어 성경만 3개월이 되던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이게 3월 1일입니다. 제3월 첫째 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3월은 월삭을 얘기해요. 월삭. 3월의 첫 월삭은 3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 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정상적인 루트라면 라암셋에서 어떻게 해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부엘세바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민족을 꺾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표도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북쪽이 아니라 45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무장시켰거든. 그리고 시내산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뭐 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이 모세의 오경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민수기를 봐야 되고 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에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하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뒤 2월 1일 날 민수기가 시작되니까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도로 성막을 제작한 것이 시내산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이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100번 넘게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이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대한 언약을 주신 산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들을 때 시내산 언약이라고 시내산 언약.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시내산, 이 시내란 말은 호렙하고 같은 말이에요. 시내산, 시내, 호렙.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 호렙 같은 말이라. 자,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자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은 2291m 돼요. 나무가 없어요. 기껏 있어봤자 뭡니까? 가시나무하고 떨기나무가 많아. 그래서 시내란 원뜻은 가시나무 떨기나무라. 큰 바위로 구성된 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2291m를 모세가 8번 등정합니다.
8번 등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뭐 십계명.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가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래서 8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까지는 당일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머물러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언급할 겁니다. 자, 시내산의 첫 번째 등정입니다. 시내산에 3월 1일에 도착하잖아요. BC 1446년 3월 1일 도착합니다. 그 다음날 3월 2일날 드디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시내산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신학교에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신학교에서 참 그래요. 이게 시내산이. 자,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평지에 자 200만이 출발할 때 200만이 출발했어요. 이건 정확한 200만이란 숫자는 안 나와요.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20세 남자가 60만 3,550명이면 여자도 한 60만 될 것이다. 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와 어린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럼 200만이 시내산 주변에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합니다. 그 방법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나중에 이쪽 지역에 여호수아하고 또 70인 장로하고 아론하고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성.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 그 다음에 아론과 백성들이 거룩성이 구별됐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있고 여기에 레위인들이 있고 이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기에 세 개의 지파 12지파가 텐트를 치거든요. 다른 말하면 가장 거룩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 레위인들 그리고 평민들 이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곳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산에 오릅니다. 자, BC 1446년 3월 2일이에요. 1일날 도착해서 3월 2일 그 다음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언약 체결을 제의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민족 중에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 소유와 제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제의해요.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소유란 말은 최고의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최고의 보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제상 나라가 될 것이다. 딱 성경 한번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소유, 제상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제상 나라가 딱 한번 나와요. 한번. 구약 성경에. 이 말은 자 제상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듯이 이 민족은 나만 섬기기를 원한다. 또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주변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다 만장일치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첫 번째 올라갔잖아요. 3월 3일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즉 십계명의 메시지를 줄 텐데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 내가 3일 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3일 후에 성결하게 하라.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3월 3일이에요. 성결하게 하라. 심적으로, 외적으로, 심령,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 구별되게 하라.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옷을 빨라.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을 통해서 물을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막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200만이 옷을 빤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내산 밑에 그 광야에서. 그 빨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적, 내적으로 지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외적, 내적으로 지금 성결하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3일째 되던 날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3일 후에,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두 번째 올라가서 그대로 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 3일 후에 내가 이 말이라. 그리고 어떻게 내려와? 산에서, 시내산에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3월 5일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상기습에 딱 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자, 3일 동안 그들은 심령으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빠르면서 이제 3월 5일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장막에 나와 시내산 상기습이 있을 때 시내산에서 뭘 봤냐면 육안으로 피부로 자 빽빽한 구름과 구름이 그 다음에 번개와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불이 임하고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온기처럼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내산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냐고.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에 3월 5일날 성결 3일째 되던 날에 우레와 번개 보세요. 본 일이 없어요. 우레와 번개를. 여러분 우레와 번개는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오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땅이 막 지지는 진동하고 불이 막 하늘에서 내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려본 거예요. 저 정상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3월 5일 날 올라갑니다.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시내산 곧 그 달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절대로 시내산에 입산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자, 내려왔을 때, 자,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한 후, 바로 3월 6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시내산에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공포심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려면 신명기도 알아야 되거든요. 신명기를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그리고 모세가 11월 1일 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38년 전 가데스 바나의 사건도 언급하고 39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가 직접 본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쫙 설교할 때 설명을 해요. 그럼 출애굽기 없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신명기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랍니까?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 밑에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앞에서 하나님은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과 진동과 나팔 소리가 막 울려날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겠어요. 열 가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열 가지의 십계명을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말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자, 신명기 5장, 즉 39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39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총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5장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진이 5.0만 나도 사람은 공포심이 있는데 저는 7.3까지 경험해 봤거든요. 칠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 6가지잖아요. 번개의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온기 같은 연기와 진동과 또 나팔 소리를 통해 이 10가지의 십계명 메시지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혔겠냐고요. 그 위험과 공포심이 어떤 면에서는 까무러칠 정도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신명기 5장에는 자 모세가 39년절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을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모세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공포심에.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세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 말을 두려움과 지도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떠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에게만 얘기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라요. 이때 시내산에 올랐을 때, 자, 모세는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십계명 10가지를 줬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시행 규칙 70가지를 줍니다. 십계명의 10가지는 절대적인 단언 명령이에요. 나 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고 모세가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세부적인 십계명의 세부적인 70가지의 시행규칙을 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자유 또 경제권 또 사회 또 도덕법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금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이날이 3월 6일입니다. 이거는 태양력이 아니에요. 3월 6일이면 한국으로는 2개월 후 한 4월 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축제를 합니다.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이날을 굉장히 기념합니다.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강림이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오순절을 왜 귀하게 여기냐면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날이 자, 그래서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의 시행 규칙을 주신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관한 규례, 종에 관한 법, 사형에 관한 법, 육체를 상해했던 법, 사해법,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법, 또 여러 가지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자, 모세가 와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다.
이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 네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책을 만들어요. 이걸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7절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이날이 3월 6일이에요. 6일.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7일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이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언약. 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베리트. 베리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쪼갠다. 쪼갠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쪼갠다.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계약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쪼갠 고개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피와 내장들이 다 쏟아온 거예요. 그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언약 베리트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네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준 이 시행규칙 이것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이걸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자, 언약서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기둥을 갖고 옵니다. 기둥. 몇 개겠죠? 12개 기둥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가서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갖고 옵니다. 피. 피를 양푼에 담아요. 그래서 이 소의 피가 얼마나 많겠냐. 우리는 선진국에서 맛있게 먹지만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몸 밖에 있는 건 저주를 상징해요. 몸에서 피가 나왔다.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결한 겁니다. 소의 피를 다 받아 양푼에 담아서 여러분들 피 있죠? 반. 이 반. 양푼에 담은 이 피의 반을 지둥에 쫙 뿌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베리트. 언약을 지금 맺는 거예요. 백성을 각 지파,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각 대표하는 기둥 앞에 피를 어떻게 해요?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기록한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모세가. 낭독해요. 낭독한 후에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반 있죠? 피, 양푼에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쫙쫙 뿌립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스에 출발할 때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마라 앞에서도 무럽다고 원망했어요. 그렇죠?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르빈에서 목이 마르다 원망해서 반석을 치는 물이 내게 합니다. 이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거든. 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1445년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이제 원망 불평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 왜?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거든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약속을 맺은 거야. 이 약속을 어기면 피의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따르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여기서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은 피로 맺은 거예요. 피. 자, 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 그 피, 즉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엄중한 서약식이고 이 피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다는 연합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자, 참 성경은요 절대적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도 그냥 피를 손바닥에 찍은 것이 아니라 우슬초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랐고 이 언약식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의 피 반은 지파의 대표를 산 기둥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연합관계가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심포도주를 어디에요? 우슬초에 찍어 드리잖아요. 이게 언약식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후로부터 원망 불평함은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 쪼갠다. 이 베리트,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제가 이제 피와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네 몸에서 피,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게 베리트거든요. 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지 않아요. 이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인간과 표면적으로 맺지만 인간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했더니 한 명도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자, 모세가 5차 올라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산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한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합니다. 너는 너와 아론과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와 장로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언약 체결을 합니다. 즉 언약 체결이라 식사래요. 언약 체결식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전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온기 나는 연기와 불과 나팔 소리와 진동으로 임했기 때문에 두려운데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니까 하나 되니까 이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발을 본 거예요. 발. 하나님의 발. 등을 본 게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발을 봤는데 그 발이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새로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존귀한 자라.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죽지 않았거든. 자, 보세요. 전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이었는데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이스라엘 대표자들과 식사하는 정말로 편안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신뢰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식사는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식사는 다릅니다. 밥을 먹는 건 생존을 위해 배고프니까 본능대로 먹는 거예요. 식사라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식사는
편안한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먹는 음식, 그게 식사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이 지금 식사할 때 그 시내산의 전경은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하고 환희에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발을 봤음에도 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언약적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적 식사.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여섯 번째 올라올 때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3월 1일 날 도착해서 3월 2일서부터 이제 매 순간마다 다섯 번 시내산에 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설명 안 하면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차없이 판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소유하고서부터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신성모독죄 같은 언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란 엘로임조차도 함부로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고. 아도나미, 아도나미.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나 아도나미라 불러요. 하나님을 엘로임 부르지 않고 아도나미라 불러요. 그 정도로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도나임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니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은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표현이라. 그는 전에 하나님이었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하면 아바 아버지. 다른 한국식 표현하면 아빠라는 표현을 써요. 아빠. 아빠는 친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라는 이름은 친근한 거야. 아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딸과 아들의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가는 게 아빠거든. 친숙함의 용어 아빠거든. 그것이 피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값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이 지금 8번 시내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들은 내 소유,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구별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되게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